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하는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자, 그러면 오늘 증시 과연 어떻게 됐는지 우리 박재영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박재영 차장님. 네. 오늘 숙제가 뭐 했어요? 왜 어제 그 코스맥스. 아. 코스맥스. 네, 네. 예. 거기 이제 오늘 아침 대충 뉴스 나온 걸 보니까 이제 그 중국에 있는 코스맥스의 자회사를 우리나라 코스닥에 다시 상장을 시킨다. 네, 그렇게 맞습니다. 되면 알짜에서 다시 상장시키면 그 물적 분할에서 상장하는 건 뭐가 다르냐. 이제 뭐 이런 이제 비판 이 있는 거고, 그래서 기업 가치가 이 코스맥스에 더 이상 뭐 높여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있는 거죠. 다 알아오셨네요. 그렇네요. 그렇죠. 다 그거. 여기 더 나온 거 없습니까? 그겁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목요일 날 나온 뉴스였는데, 목요일 날 장 마감 후에 나온 뉴스였는데, 금요일은 가만히 있다가 월요일 날 급락해서 설마 이걸까라고 했는데, 중국 사업 담당하고 있는 코스맥스 이스트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라고 했거든요. 네. 코스맥스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90%입니다. 10%는 FII 투자를 받아서 이게 처음에 투자 받을 때 4년 뒤에 상장하겠다, 4년 안에 상장하겠다. 그래서 2019년도에 이제 투자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합병을 했는데 2023년 전까지 이제 상장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내년뿐이 안 남아서 이제 코스닥 상장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중국이 지금 화장품이 우리나라랑 비슷하거든요. 네. 로드샵이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다 망한 건 아니고 망해가고 있는 상황. 네. 그래서 중국 정부도 이제 화장품이나 이런 쪽을 아주 영세한 쪽이 그냥 아무데나 만드는 그런 화장품은 좀 규제한다라고 해서 코스맥스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3년 동안에 매출이 50% 증가했고요. 오. 그러니까 2021년 네. 기준으로 보면 영업이익은 두 배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이제 국내 코스맥스 국내 법인만큼 올라왔어요. 70% 네.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순이익이 올해 580억 정도 날 것으로 보니까 대충 PER 20배 치면 1조거든요. 네. 그러네요. 근데 오늘 코스맥스 시총이 1조 깨졌죠. 네. 네. 1조가 깨졌습니다. 9천억 정도인데 네네. 그러면 그걸 빼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진 것 같고요. 그러니까 LG화학의 물적 분할 이슈랑 비슷한 것 같아요. 최근에 물적 분할해서 상장한다라고 하면 주가가 박살나는 거랑 비슷한 거고, 근데 뭐 여기에 대해서 더 이야기 올 한 해 내내 LG화학 가지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할 말은 별로 없지만, 그러면 코스맥스 이스트의 지분 90% 가지고 있는 코스맥스가 1조의 자회사를 상장하는데 1조가 깨지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저는 의문을. 아, 자회사가 예를 들어 1조인데 네. 모회사가 90% 들고 있는 모회사가 네. 1조인 게 말이 되느냐. 1조가 네. 안 되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생각이 오늘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러나 그래요? 그런 경우는 많죠. 그렇죠. 네. 많은데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뭐 5년 10년 뒤에 제가 이 방송을 하고 있을지 안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거 봐라. 뭐라고요? 그때 코스맥스 네. 1조짜리 회사 상장 자회사 상장하는데 1조 미만이면 싼 거다 라는 이야기를 5년 뒤에는 저는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년 뒤에 무슨 얘기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정프로님이 이제 뭐 조사하신 것과 같은 네. 내용이다. 네. 이제 알짜 자회사를 상장한다. 네. 이게 물적 분할과 이제 같은 효과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이틀 동안 좀 급락을 해서 코스맥스가 이제 시총 1조가 깨졌다. 근데 중국에서는 장사를 잘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다 이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코스맥스 중국에 있는 회사 이스트 역시도 이제 여러 회사들의 화장품을 이제 OEM으로 받아갖고 뭐 OEM, ODM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죠. 생산해주는 그런 역할을 맞습니다. 하는 거죠. 네. 그런데 네. 이제 중국 시장이 이제 잡다구리한 이제 생산 시설들은 이제 다 정리를 하는 그런 추이라서 실적은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품질에 대한 뭐 이슈 같은 맞습니다. 게 있을 테니까. 네.
자, 그러면 뭐 코스맥스는 그 정도 이야기. 오늘도 한 3% 넘게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코스맥스. 네. 거기서 박 차장님이 좀 아셔야 될 게. 네. 그 코스맥스 우리가 뭐 한국 콜마랑 코스맥스 비교하면 아 코스맥스는 그래도 중국 자회사 고성장이 있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코스맥스를 또 선호했었어요. 그런데 그거 이제 또 LG화학 물적 분할하듯이 선호할 그렇죠? 이유가 사라진 거군요. 네, 그걸 이제 떼서 이제 상장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상장한 회사가 이제 시총도 1조 됐다 치자고요. 그러면 그 회사가 또 나중에 또 중국 사업 부분을 또 물적 분할해서 하지 말란 또 상장하고 법이 없구나. 그렇게 계속하면 그 상장 자회사의 가치가 어휴 그래도 1조 되는 걸 내가 90% 70% 들고 있으니까 그 모 회사의 가치가 계속 모 회사도 1조 자회사도 1조 그 자회사의 자회사도 1조 자회사의 자회사도 또 1조 안 되겠죠. 그렇죠. 이게 더블 카운팅이라는 그 그러니까요. 그 단점은 있는데 네. 코스맥스가 일을 안 하고 이제 지주회사라고 한다면 네. 이제 지금 지주회사가 더블 카운팅 되는 것처럼 아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볼 수 있겠지만 네. 코스맥스는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모회사도 벌고 있고 네. 자회사도 벌고 있다.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된다라는 거는 뭐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그게 우리가 삼성물산도 삼성전자의 가치가 그죠? 그렇죠. 삼성물산 시총보다 네. 더 큰데. 팔 수 없는 지분이라서 맞습니다. 그래요. 네.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팔 수 없는 지분이라서 그만큼의 시총이 가치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어차피 지주회사니까 너네 이거 못 파는 거 아니야. 그런 그러니까, 부분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물적 분할하는 부분은 이번에 뭐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물적 분할을 이번에 결정한 게 아니라 네네. 미리 그 전에 FI 돈 받으면서 그렇죠. 했던 거기 때문에 네네. 지금 여기 와서 뭐 비난을 또 할 수는 없지만 예, 앞으로는 우리 기업체들이 우리 주주들한테 선택권을 줘야 돼요. 네. 선택권을. 예. 만약에 코스맥스 네. 이스트가 중국 시장에 상장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럼 좀 낫나요? 시장에 상장해도 같은 거 아닌가요? 네. 어디 상장하는 네.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네. 어차피 그, 뭐 같은 네.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좀 우리 돈 덜 빼갈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었어. 아 그렇진 않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코스맥스 이슈는 요 정도로 네, 정리할까요? 이 정도로 넘어가시죠. 네. 자 그리고 오늘 시장 또 어떤 뭐 업종들 일단 전체적으로 오늘 코스피랑 코스닥은 맨 처음에 아침에 잠깐 올랐다 쭉 빠지는 것 같더니 다시 오후에 들어 좀 맞습니다. 괜찮았죠? 네. 이제 오늘 출발은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출발할 때 18포인트에서 한 21포인트 정도 상승해서 출발을 했어요. 네. 이유는 미국에서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예상치보다 조금 좋게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전망치도 좋게 나왔고 그러면서 반도체가 강하면서 오늘 강세 출발을 했는데 출발하자마자 이제 뭐 외국인 매도 나오면서 주르륵 밀렸다가 장 막판에 대해서는 들어서는 이제 중국 시장 열리고 뭐 일본 시장 회복하고 하면서 우리 시장도 12포인트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2975포인트 아쉽게도 3000포인트는 회복을 못했고요. 12포인트나 올랐지만 상승 종목은 414종목 하락 종목은 428종목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어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이런 게 많이 오르면서 시장이 약간 뭐 상승 종목 수는 좀 많지 않아서 아, 내 종목은 안 올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수는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도 6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996포인트 장중에 마이너스 8포인트까지 가면서 많이 밀렸다가 상승폭을 회복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쪽은 코스닥 쪽은 오늘 게임 업체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게임 업체들? 그러니까 메타버스라고 하면서 이제 뭐 게임빌, 위메이드 뭐 이런 것들 많이 하락했다가 오늘은 조금 반등이 나왔어요. 네. 주가가 오르면서 약간 뭐 위험 자산 선호 뭐 이런 것들 나오면서 오늘 그런 쪽들 메타버스 관련돼서 좀 좋았었고요. 넷마블은 게임 회사가 아닌가? 네, 잘못 샀나? 아니 왜 또 떨어졌어 여기는? 그때 네. 네. 그때 자른다더니 네. 아 그때요? 네 조금 죄송합니다. 네. 네. 주주들한테 사과하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게임주들이 오늘 좀 많이 오르면서 네. 코스닥도 상승을 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675종목 올랐고요. 670종목 하락했습니다. 6포인트가 올랐는데 상승 종목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어제 미국장 분위기는 성장주가 다 빠지는 분위기였잖아요. 맞습니다. 네.
분위기 네. 좋지 않았어. 3대 시장 모두 1% 이상씩 하락을 했는데 네. 우리 시장은 마이크론이 좀 살려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장 네. 마감 후에 실적 발표하고 시간외로 6% 오르면서 네. 기대감이 좀 형성된 것 같습니다. 이제 EPS가 2.04달러 나오면서 예상치보다 0.02달러 네. 높았고요. 매출은 76억 9천만 달러라고 해서 1천만 달러 정도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데이터 센터 수요 이 얘기는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데이터센터. 데이터센터 얘기는 매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도체가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좀 강한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6% 급등해서 뭐 오늘 밤에 마이크론이 좀 강하게 출발을 하겠죠.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고요. 데이터센터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다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게 오늘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반도체 수출이 27.5% 증가했습니다. 네. 반도체 계속 증가하고 계속, 있거든요. 네, 계속 좋더라고요. 네, 가격 떨어지는데 수출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도 보는 게 반도체 생산업체나 이제 사용하는 업체나 재고가 많이 떨어져 있다, 감소해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어서 내년도 상반기 정도면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갈 것이다. 반도체 경기도 네. 그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오늘 또 나온 기사를 보면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라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옴디아? 네. 옴니아 아니고? 네, 옴니아는 휴대폰이고요. 옴디아라는 시장조사 업체에서 DRAM 네. 시장 점유율 발표가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43.9%로 지금 3개 분기 연속 점유율이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하이닉스가 27.6%, 마이크론이 22.7%. 그러면서 DRAM 업황이 예상보다 덜 나쁘다라고 전망을 해서요. 지금 삼성전자가 사실 마이크론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게 네. 다다음 주 정도면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하거든요. 네. 뭐 이제 4분기 실적을 발표하니까 거기에 약간 이제 바로미터 역할을 좀 하는 선행지표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반등하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전망치가 좋으면, 가이던스가 좋으면. 그래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전까지는 훈풍이 좀 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러면서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300억도 안 샀거든요. 네. 근데 삼성전자 1,300억 매수했고요. 하이닉스 1,000억 가까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1.3%, 하이닉스가 3.3% 상승을 했고 기관은 삼성전자를 2,300억이나 샀습니다. 외국 기관 합쳐서 5,000억 가까이 매수를 하면서 오늘 반도체가 오늘 시장을 좀 주도했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수출입 데이터 관련해서 또 시장이 좀 움직였나요, 혹시? 일단 수출입 데이터는 수출은 잘 되고 있는데요. 전월 네. 대비해서 1일부터 20일까지 20% 증가하긴 했는데 수입은 42%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369억 달러, 수입이 395억 달러. 이게 지난달에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긴 했었습니다. 아, 원자재가 워낙 올라서? 맞습니다. 네. 에너지 가격. 그런데 지난달에는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무역 수지가 66억 달러 흑자였거든요. 네. 흑자 폭은 줄어들었어도 이렇게 260억 달러까지 26억 달러까지 26억 달러까지 적자가 나지는 않았었는데 무역 수지 적자는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건강한 적자다. Healthy 건강한 healthy healthy 마이너스라고 저는 이제 판단하는 결국 이제 이런 원자재 이게 네. 물론 이제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는 있으나 가격적으로 네. 결국은 많이 생산해서 많이 팔아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건 나쁘지 않다. 이게 막 무슨 사치품 많이 들어오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에너지 가격이 대부분 그렇죠, 올랐고요. 그렇죠. 에너지랑 반도체가 올랐는데 이렇게 되면 기업의 채산성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채산성은 괜찮습니다. 네? 괜찮다고요? 재산성은 나는 괜찮아요. 이게 제품 가격 인상을 못 시키면 네. 제품 가격 인상을 시키면 괜찮은데 제품 네. 가격 인상시키지 못하는 기업들은 네. 마진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제품 가격을 올리면 수요가 또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우려점이 있어서 오늘 때마침 생산자 물가도 발표가 됐습니다. 네. 11월 달 생산자 물가가 PPI가 112.99로 1965년 1월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생산자 물가가. 네.
어느 어느 나라 생산자?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요? 네, 한국. 예, 지금 8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거든요. 전년 동월 대비로는 9.6% 상승을 해서 에너지 가격이나 뭐 철강 이런 가격이 오르면서 공산품이 0.5% 올랐고요. 지금 날씨가 좀 안 좋아서 농림수산품 가격이 1.5% 올랐다라고 합니다. 아. 서비스도 0.2% 네네. 뭐 토마토 가격이 엄청 올랐더라고요. 토마토는 K토마토예요? 네? 우리나라 토마토가 네. 아주 K토마토. 몸에도 좋고 맛도 좋습니다. 네. 네. 이제 잘못하면 햄버거에 토마토 안 나오는 그런 얼마 전에 양상추 안 나왔었잖아요. 아, 네. 네. 양배추 대신 나왔다면서요? 네, 양배추 나와서. 아, 나 그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 우리 상추가 있는데 왜 우리 상추를 안 넣고 양배추를 넣냐는 거예요. 우리 상추 그 혹시 안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상추 넣어서 먹잖아요. 맛있습니다 그것도. 아 그래요? 네, 우리 상추, 적상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햄버거를 끼워 넣어 먹어도 맛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많이 먹어봤거든요. 좀 비싸겠죠. 그래도 그때는 배고파서 맛있었겠죠. 네. 아니 우리 상추 맛없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그건 고기 싸 먹어야 맛있는 거지. 햄버거엔 맛없다. 우리 상추는 못 쓴다. 버려라 그냥. 아이고 너무들 하신다 진짜. 우리 상추도 맛있어. 맛있습니다. 네. 맛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네. 레러스. 네. 네. 상추가 레러스입니다. 네. 오늘 영어가 좀 많이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 생산자 물가 올라가는 게 조금 걱정스럽다라고 합니다. 이 한국은행에서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에너지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12월에는 하락 추세를 좀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생산자 물가가 뭐 한두 달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로 또 전이가 되기 때문에 아 지금 안 그래도 힘든데 네. 소비자 물가까지 올라가 버리면 우리 뭐 국민들도 힘들고 기업들도 좀 힘들고 수요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물가는 좀 빨리 좀 잡혀야 될 것 같다라고 좀 양상추부터 우리 상추가 더 비싸다네요. 아, 제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아, 그렇게 비싸 우리 상추가? 죄송합니다. 아 진짜 맛있어요 근데 네. 네. 거기 이렇게 저 마요네즈 쭉 발라갖고 먹으면 진짜 아, 맛있습니다. 네. 네. 양상추나 양배추가 네. 다 수입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우리가 생산하는 거죠. 그렇죠. 그 강원도에서 생산해요. 그때 강원도에서 예. 아니. 아 그게 수입이 아니고 양배추 뭐 양상추가 다 수입이에요. 아 그렇죠. 네. 아 지금 양 들어간 게 뭐가 있지 싫더라고요 저는 그냥 아, 양아치도 싫고. 네. 자, 그 생산자 물가가 하여튼 굉장히 지금 부담되는 수준에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로봇 관련 주가 오늘도 힘이 좀 많이 붙었습니까? 지난주부터 그랬었는데요. 이게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을 좀 하겠다라고 발표 이. 12월 달에 사업부 개편 이런 거 했잖아요. 삼성전자가 임원 인사 발표를 하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로봇의 로봇 사업을 TF로 구성을 했다가 정식 사업 팀으로 격상하면서 이제 로봇 관련 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오늘도 몇몇 업체들은 상하가는 뭐 그런 기업들도 나왔거든요. 삼성이 가정용 로봇도 만들고 네. 요새 식당 가면 서빙하는 거 보셨습니까? 서빙하는 기계라고 아, 해야 있어요, 되나요?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해서 네. 음식 싣고 테이블로 와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서빙하시는 분들은 그것만 이렇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 되는 그런 서빙 로봇도 있고 가이드하는 로봇도 있다라고 합니다. 삼성봇 가이드 이런 가이드. 그러니까 뭐 안내판 같은 아, 거 있어요? 네, 네. 이런 것들 공항이나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런 것들 그런 사업의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네. 하면서 최근 들어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아쉽게도 우리나라에는 로봇 관련 테마 ETF는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뒤에 네. 오시면 최창규 원장님 한번 물어보시고 네. 이 글로벌에는 BOTG 그다음에 ARK-K 그다음에 로보라는 네. ETF들이 뭐 많이 상장되어 있는데 국내에는 없는데 여기도 데이터 제공업체 딥서치가 제공하는 국내 로봇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로봇과 관련 산업을 하는 포트폴리오를 아 5년 동안의 수익률을 조사를 해봤더니 지수보다는 변동성이 굉장히 높고 네. 지수 대비 아웃퍼폼을 보였더라. 네네네. 아 그리고 뭐 이런 것 변동성 좋아하시는 성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해서 투자를 해보셔도 지수보다 아웃퍼폼 하니까 네.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대전에 신도칼국수라고 있거든요. 거기 식당을 가면 로봇은 아니지만 네. 거의 로봇 서빙과 비슷한 경험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시는 분이 이렇게 쟁반에 김치랑 이제 단무지랑 뭐 이런 것들을 쭉 들고 그냥 와요 이렇게. 네. 네.
쟁반에 이렇게 놓고 네. 우리 옆에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이렇게 먹어야 되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아, 네, 신도칼국수 짱입니다. 그래도 네. 불친절해도 맛있으면 뭐. 아 그럼요. 아니 그럼 불친절도 아니에요. 난 그 그래? 맛에 갑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막 이렇게 칼국수 이렇게 집는데 아딱하면 귀 만지면서 이런 재미로 갑니다. 아, 네.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로봇 서비스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방법도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대전의 칼국수 유명한 거 아시죠? 네. 처음 들어봤습니다. 대전은 칼국수로 유명하고 대전은 한국수, 네. 대전은 엑스포. 엑스포는 93년도. 네. 하지만 칼국수는 이미 한 50년 가까이 역사가 쌓여 있고요. 네. 대전에 또 두부 두루치기 맛있고요. 네. 대전인 칼국수로 유명하다면 한국투자증권은 IRP로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보관 수수료 무료. 그렇습니다. 한투 IRP 네이버에서 검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한국투자증권 뱅키스의 박지영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네,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